밤 그러니까 새벽 공중파에서 19금 성인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면 즐겁게 시청을 한다 안 한다. 예. 한다 1번. 한다 1번 안 한다 2번입니다. 2번. 예. 자, 투표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 공중파에서 이 성인 코미디를 하지 않아도 지금 뭐 매니지먼트에서 사장님에 그리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도 다 잘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공중파에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네. 코미디 영역이 ENG도 있고 풍자도 있고 성인 코미디 많이 있는데 지금 공영 코미디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대희 형이랑 나랑 이제 40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할 코미디가 없어요, 사실. 어... 네. 그러면 사실 선배님들도 그러고 코미디에 대한 어떤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 너무 공영 코미디로 국한돼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김준호 씨가 말하는 성인 코미디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보여줄 수 있어요? 기껏 성인 코미디 하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슨 음담패서 이런 거나 하고 자빠졌고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게스트한테 하고 자빠졌고가 뭐예요? 엄마라는 후배라고. 그만해. 게스트도 존중을 해줘야지. 네,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아, 예. 네. 성인 코미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남았... 있는 코미디를 7분 남았어요? 네. 원래 있는 코미디는 조금 야하게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정치 사회 풍자도 있고 7분 네. 남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개그 콘서트 하면서 아 이걸 성인 버전으로 바꾸면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아 그럼요. 네. 그 아이디어웨이 할 때 되게 그렇죠. 재미난 야한 얘기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그냥 직접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환희진이 선배님이 한 건데 예. 그걸 약간 성인 버전으로 저희가 예. 바꿔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환희진이 선배님들이 하는 개그가 이제 어떤 개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첫째 놈은 판사요, 둘째 놈은 변호사, 셋째 놈은 사장이요, 넷째 놈은 변호사. 이 소리는 서울에 사시는 한 할아버님께서 뻥치는 소리입니다. 아하.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예. 이런 걸 좀 김혜룡 씨가 나와가지고 개망신당했었는데 누가? 저희 사실에 나와서 그거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그인데 이거를 성인 코미디로 바꾸겠다. 해주세요.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안 될 거 같아요. 아니요. 들어봐야 돼. 믿으세요. 예.